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원 여러분, 운명인지 숙명인지 제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타이틀을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덕입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감회가 새롭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릇 3년이 지나면서 저는 지금 야당의 의원에 배속돼 있습니다. 저희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을 이끌어온 1948년도 건국 이래 한미동맹을 앞세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저희의 기초를 다져주셨습니다. 그간에 우리 자유 우파 보수의 정신적인 원력을 갖고 있던 선대 정치인들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셨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대국 만들어서 OECD 그 10대 강국을 만들어주시고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큰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갓집은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종갓집에 종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쓸쓸합니다. 많이 외롭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든 그 가시밭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이십니다. 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께서 대통합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근간을 만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수히 펼쳐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죽음도 삶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십니다. 감사합니다.